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.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 보겠습니다. 본부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을지 급등락하는 종목, 또 수급이 몰리는 종목 테마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.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, 급등락 새끼 확인해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. 포스코 엠텍이 오늘 8% 넘게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중국의 리튬 최대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호전됐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함께 리튬 관련주로 포스코 엠텍이 상승하고 있고요. 미래 컴퍼니도 11% 넘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삼성 SDI의 전고체 배터리 생산 라인이 구축됐다는 소식에 미래 컴퍼니도 함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. 뉴질의 파마는 하지만 좋지 않은 이야기, 어제 하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24%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. 자, 급등락하는 종목 3개를 확인해 봤는데요. 이 중에서는 본부장님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세요? 미래 컴퍼니를 좀 보겠습니다. 네.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전고체에 대한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2차 전지에 대한 좀 투심 자체가 테슬라의 좀 실적 발표 이후에 그래도 좀 상당 부분 좀 좋은 흐름들이 있었거든요. 네네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일단은 뭐 이제 정부와의 이런 계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. 이런 과제를 수행 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 이제 전고체 부분은 뭐 효율도라든지 이런 폭파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더라도 앞으로 조금 더 기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네. 작년부터 조금 공급 계약 체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계약 기간들이 뭐 짧았던 부분들도 있어서 뭐 지난해 300억짜리는 올해 아마 1월 27일로 아마 계약이 마무리되는 것도 있을 거라서 향후 실적에 대한 이런 장부가 반영들도 좀 점진적으로 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요. 일단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대부분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이 전체 매출의 거의 95%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런 이제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도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또 수술용 로봇이죠. 그 관련된 부분에서도 이제 뭐 작년부터 스토리를 보시면 뭐 수술에 대한 성공하는 흐름들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도 있어서 로봇 쪽과도 좀 뭐 아예 떨어뜨려 놓고 볼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도 충분히 로봇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영향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도 굉장히 좀 다각화가 되고 있어서 그러한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오늘 좀 수급 쏠림에 따른 주가에 좀 급등을 만들어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뭐 막 엄청나게 막대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인 기관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뭐 엄청나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니어서 유의미하다라고 보긴 어렵지만 그래도 수급상 좀 긍정적인 흐름들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미래 컴퍼니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볼까요? 네, 사실 장 중에 조금 이제 조정이 나와서 조금 더 눌렸을 때 좀 매수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가격 설정을 했는데 일단은 조금 오늘 거래량 동반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뭐 만약에 조정이 나면 2, 3거래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바로 접근하시기보다는 22,000원부터 22,600원 사이에서 좀 한번 기회를 포착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지금의 기세로 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26,000원대 한번 터치 노려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19,800원을 좀 제시를 드릴 텐데 최근에 이제 하락분을 다시 반납하는 상황에서 거래량 동반해서 주가의 급등이 시작했었던 초반 부분이라서 해당 부분이 크게 깨지지 않으면 일단은 뭐 실적적인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도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손절가 좀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미래 컴퍼니 첫 번째로 급등락하는 종목 오늘 10% 넘게 급등하고 있는 미래 컴퍼니에 대한 전략을 세워봤습니다. 자, 그럼 이번에는 수급이 몰리는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수급 새끼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. DOU가 오늘 12% 넘게 급등세에 나타내고 있네요. 탄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외국인이 오늘까지 5거래일째 계속 매수하고 있습니다. 삼성중공업도 모처럼 만에 급등이 나오면서 10%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요. 외국인 기관의 대량 매수가 오늘 동시에 들어오고 있습니다. 한미 반도체는 2.5% 넘게 상승하고 있는데 기관 매수세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.
자, 수급이 쏠리는 종목들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볼까요? 네, 저는 DOU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이전에 주가가 오르기 전에도 와이로나에서도 좀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 네, 최근에 외국인의 그래도 수급이 좀 돌아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. 오늘은 좀 기관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제 엔터사들이 조금 뭐 신고가 많이 찍고 있습니다. JYP 엔터도 진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쵸. 그 엔터사들이 지금 52주 신고가들을 찍고 있고 여전히 아티스트들에 대한 활동 흐름들이 좋아지면서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전거래를 좀 살펴보시면 뭐 지니뮤직이라든지 NHN 벅스도 좀 주가의 급등이 나왔거든요. 그게 이제 음악에 대한 이런 음원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의 이런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엔터사들의 실적이 좋아지니 자연스럽게 그 팬덤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실적 기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실질적으로 DOU 같은 경우는 이번에 플랫폼 인수하는 것으로 주가에 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왔지만 최근에 이제 매 분기마다 거의 10만 명 이상씩 구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. 아티스트들에 대한 이런 활동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거의 입점하는 아티스트 자체의 수도 좀 늘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. DOU 같은 이런 플랫폼에서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 아티스트를 얼마나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한 명, 두 명, 세 명일 때마다 좀 가격도 달라지고요. 금액 자체가 엄청 크지 않습니다. 세 명이 넘어가면 만 원대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부담을 느낄 정도는 아니죠. 그러다 보니까 구독 경제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요. 제 구독률도 90%가 넘어갑니다. 그만큼 구독자 수가 늘어나면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렇죠. 최근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우리 걸그룹들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고 BTS가 이제 정점을 찍어 놓은 상황에서 보이그룹에서는 뭐 스트레이키즈라든지 NCT 등 후발주자들이 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앞으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기조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오프라인 콘서트에 대한 규모 자체가 커질 수 있거든요. 이번에 오프라인 콘서트 규모가 이전보다는 좀 작았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여전히 엔터사들은 리오프닝 기조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고 엔터사들에 대한 아티스트 활동들이 여전히 조금 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. 뭐 JYP만 하더라도 이번에 신규 그룹이 4개나 기다리고 있고요. 뭐 큐브 엔터에서도 2개, 뭐 각 엔터사마다 지금 신규 라인업이 굉장히 좀 탄탄한 상황입니다. 네네.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엔터 산업 전반에 좀 좋은 모습들이 유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DOU 같은 경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 기대감들 그리고 이전의 주가 흐름 보시면 굉장히 지금 아직까지도 좀 낮은 상황입니다.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턴어라운드에 따른 추가적인 좀 상승 기대를 해볼 만하고요. 가격이 조금 오늘 고점 라인 부분에서 이제 좀 슈퍼 매물대가 좀 뚫리는 관점이거든요. 그래서 해당 라인 좀 뚫어주게 되면은 사실상 좀 단기적인 매물은 좀 없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상승력도 충분히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DOU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엔터 주들을, 엔터 테마를 좀 좋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. 그렇다면 DOU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. 어쨌든 올해 초에 바닥 찍었고 네. 찍은 듯한 양상이 나타났고 이제 방향을 좀 틀고 있습니다.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? 사실 이제 FOMC에서 얼마나 매파적인 기조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네.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매수가는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. 37,800원부터 39,000원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엔터사들은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수혜주거든요. 왜냐하면 가용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적은 금액으로 많은 걸 누릴 수 있는 컨텐츠 게임 그리고 엔터 쪽에 수급이 좀 관심이 사람들이 많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좀 추가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들 좀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단기 조정으로 조금 매수를 좀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목표가는 1차로 48,000원입니다. 현재 가격 대비해서도 한 17에서 18% 정도 이상의 좀 상승여력도 남아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단기적으로 뭐 중장기로 본다면 좀 6만 원대도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33,800원으로 이번에 좀 거래량 동반해서 상승이 나올 때 초입 부분인데 여기가 또 매물대 좀 슈퍼 매물대 좀 하단이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모아 가셔도 괜찮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DOU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세워 봤습니다. 모아 가는 전략으로 가격 전략 세워 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를 해 주시고요. 자,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관심 있는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. 테마 새끼 함께 확인하시죠.
돈이 되는 시장 새끼의 마지막으로 테마 새끼입니다. 원격 의료 테마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2.6% 상승세 나오고 있고 아까 삼성중공업 이야기도 드렸지만 조선주들도 오늘 4%나 시세를 분출하고 오랜만에 상승하고 있죠. 반면에 종합반도체 테마는 오늘 삼성전자가 3% 넘게 또 하락세를 나타내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2.4% 하락 중입니다. 자, 이렇게 관심 가는 테마 세 가지도 확인해 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? 조선주의 현대미포 조선을 좀 보겠습니다. 네네. 사실 이제 조선주 말씀을 드리면 항상 현대미포 조선을 좀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이런 조선업종에서는 삼성중공업과 현대미포 조선이 좀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는 편이죠. 그렇죠. 그리고 현대미포 조선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중소형선으로 조금 이 사업 중이 움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선도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대형선보다는 좀 빠릅니다. 그래서 거기에 따른 뭐 전반적인 수혜는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LNG선에 대한 이런 수요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. 뭐 스토리는 IMO 2020부터 계속적으로 좀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좀 추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여전히 이런 친환경선에 대한 수요는 높을 수밖에 없다. 그리고 뭐 유조선이라든지 뭐 벌크선 같은 경우도 대부분 좀 어느 정도 일정한 수요가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. 성과 부분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좀 선별적인 이제 고부가 상품 품들을 좀 많이 받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. 조선 업계에서. 그래서 그런 좀 수혜를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기간적으로 봤을 때 2018년, 19년에 좀 대형 수주가 있었을 때 이런 이 가격들이 장부가에 반영될 시점이 좀 왔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업황에서의 좀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. 또 최근에 조금 또 이 오늘 또 공시가 나왔었죠. 현대미포조선 4척 또 수주를 한 바가 있고 다만 전체적인 수주 규모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는 좀 줄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체크를 해보실 필요는 있겠다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현대 미포조선의 가격은 저희가 어떻게 좀 잡아보면 좋을까요? 네, 사실 이제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저는 78,000원부터 뭐 81,000원까지 현재가가 86,000원이니까 뭐 현재가도 충분히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일단은 뭐 이 수주에 대한 이런 장부가 반영들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수주가 또 얼마나 많이 받는지가 중요하거든요. 그쵸. 그래서 뭐 엄청나게 턴어라운드를 하기보다는 일단 1차적으로 박스권 상단, 단기로 박스권을 만들었을 때 그 상단 부분인 92,000원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손절라인은 70,000원을 좀 제시드리겠습니다. 사실 조선업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이 이미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전저점 라인 부분에서도 이전에 좀 많은 반등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거보다 조금 더 낮은 70,000원 부분 깨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마지막 현대 미포조선의 가격 전략까지 세워드렸으니까요.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.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세 가지 종목 오늘은 미래컴퍼니, DOU, 현대 미포조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이렇게 오늘 세 가지 종목에 대한 진단해 주셨는데요.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.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